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반갑습니다. 저는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꼴통. 자, 저는 부산 꼴통 트렁통 통통의 예, 꼴통 알배입니다. 여기는 부산의 유엔 공원, 유엔 묘지, 유엔 공원이 있는 유엔 사거리, 유엔 교차로고요. 자, 왼편에 보이면은 또 부산 박물관이라고 또 박물관이 그 있습니다. 요 박물관 뒤편이 유엔 묘지입니다. 부산 유엔 묘지 다 아시죠? 6.25 참전국들의 그런 희생자들을 모시는 그런 유엔 묘지가 요 뒤에 있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뭐 뜬금없이 아침 일찍부터 이 유엔 묘지를 찾아온 이유는 그 여당이죠.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이재명 후보가 지금 어제 부산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남포동에서 그 이재명 유세입니까? 그 뭡니까? 하여튼 막 그런 현장을 제가 촬영해서 올렸고요. 오늘 아침에는 유엔 묘지 참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유엔 묘지 이재명 후보를 촬영하기 위해서 지금 유엔 묘지로 가는 중입니다. 자, 일단 저 도착해서 다시 영상 계속 찍도록 할게요. 자, 출발. 자, 유엔 사거리에서 뭐 한 1분 정도를 걸어 올라오시면은 또 오른쪽에는 왼쪽에는 지금 보이는 게 부산 박물관입니다. 예, 요가 지금 부산 박물관이고 지금 왼 오른쪽으로 보면 저 부산 문화회관이라고 되어 있죠. 예, 저게 저 부산 문화회관입니다. 요 차길 밑으로 내려가면 매연이 심하니까 위에로 윗길로 이렇게 올라 언덕배기처럼 된 데를 올라가서 넘어서면은 유엔 그 묘지가 나오는데 요 위에도 또 공원처럼 상당히 또 조성이 참 예쁘게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잠깐 촬영하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가 부산 문화회관 앞에 그 도로 터널 밑으로는 지금 차가 터널 밑으로 차가 다니고 있고요. 이렇게 예, 공원이 참 예쁘게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부산 문화회관입니다. 무슨 그런 발레라든가 뭐 그 연예 가수들 콘서트라든가 그런 문화 행사들이 열리는. 그래서 부산에서는 현재로서는 그 1번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아마 저 부산 그 북항입니까? 그 하여튼 지금 항구 막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오페라 하우스가 또 크게 하나 들어선다고 하니 또 부산도 앞으로 문화 생활을 많이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유엔 묘지로 출발. 자, 이 부산 문화회관 공원에서 지금 바로 요 계단 밑으로, 자, 이 계단 밑으로 내려가면 지금 벌써 경찰들이 나와 있죠. 예, 바로 유엔 묘지입니다. 제가 좀 일찍 오긴 일찍 온 것 같아요. 역시나 지금 일찍 오셔가지고 또 많은 기자분들하고 당 관계자분들 지금 이재명 후보를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기자분들하고 지금 와가 있네요. 자, 사진 한 카트 찍고 가겠습니다. 어제 제가 남포동 가가지고 볼 때는 그 여자 경찰들 보고 제가 어디서 뭐 저런 아들이 무슨 그 전에 제 그런 말씀 드린다면은 전에 여자 난동 부리는 여자 한 명을 상대를 못 해갖고 여자 경찰 7명이 달라들어도 제압을 못 하고 어머 하고 막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허다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예를 들어서 제가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여기 이렇게 지금 오늘은 경찰들이 별로 많이 안 사복 경찰들이 많이 없어요 지금. 그 제가 예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기 지금 여성분 두 분 가시죠. 까만 정장 아래로 있고 까만색 딱 저런 분들은 보면 딱 자세가 나오잖아요. 저런 사람들은 무도 경찰이거든요. 뭐 유도를 베이스로 해갖고 약간 타격기도 조금 배운 사람들 같은데 걷는 폼이라든가 어깨 딱 자세 보면은 아 이 사람이 운동을 했구나 안 했구나 딱 자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제 왔던 그 여경들은 뭐 대가리 수만 머리 수만 많았지 쪽수만 많았지 아무 쓰잘데기 없는 예 하기사 그냥 그 뭐라 그럽니까 하나의 호신 그 어떤 그냥 보여주기식 그런 하나의 보초 서는 역할밖에 안 되는 거죠.
지금 뭐 UM 공업묘지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오실 때가 된 것 같아요. 오실 때가 된 것 해가지고 뭐 의정 같은 거 지금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 후보님께서 들어오고 계십니다. 자, 이재명 후보님이 앞으로 지금 오고 계십니다. 이재명 화이팅! 우측으로 여기서부터 우측으로 가세요. 여기서부터 우측으로.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유엔 기념공원 참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헌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친 유엔군 전몰 장병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이상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유엔기념공원 참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카투샤 세상 좀 바꿔주세요. 자, 제가 후보님에게 세상 좀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네, 제가 그 후보님 지나갈 때 세상을 좀 바꿔주십시오 했더니 저에게 오케이 사인을 보내면서 같이 노력합시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앞에 좀 비켜주세요. 앞에 비켜주세요. 누구야 앞에? 앞에 피해주시고. 아, 이제 내려가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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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쪽으로, 양쪽으로. 잘 찍으십니까? 네. 자, 오늘 이재명 대통령 후보님의 영상 촬영은 오늘 이렇게 자유롭게 금붕어, 붕어를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이 굉장히 그 금분을 칠해놓은 것처럼 또 그런 금붕어네요. 예, 예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나름 좀 보람찬 영상 하나 또 올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즐겁게 삽시다. 예, 길을 살리자, 마음을 열자, 혼을 키우자. 얍, 바이바이. 사랑합니다.